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과학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카이스트가 이제 인류를 빛낼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의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정재민입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설레이는 자리입니다. 지난 50년을 또 넘어서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그 시작점에 있는 오늘인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기쁜 자리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선영 아나운서, 오늘 행사장 로비에서 커피 드셨나요? 저 굉장히 특별한 분이 저에게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드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로봇 바리스타가 여러분들께 네. 커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졸업생 기업이 만든 로봇 바리스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도 카이스트에 걸맞는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환 교수팀이 개발한 AI 피아노와 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종화 교수님의 멋진 피아노 공연입니다. 자, 여러분, AI와 인간의 협연 다 같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네. 연주를 듣는 내내 한음한음 설레기도 했고요. 네네. 정말 흠뻑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과 AI가 이렇게 또 공명처럼 운명처럼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걸맞는 정말 아름다운 공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맞아 카이스트의 지난 5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어느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될 작은 씨앗이 먼 훗날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허만 박사의 예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넘어 세계적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반세기 전 최빈국인 대한민국의 작은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염원으로 설립된 카이스트. 21세기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그 중심은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공계 최고 인재 배출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카이스트. 언제나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걸어온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더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 이것이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저희 카이스트의 비전입니다. 카이스트는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 비전 성취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 카이스트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카이스트의 불빛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이자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한국 과학기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과학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의과학의 보석. 세계 최고라는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선구적인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라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믿음을 심어주신 분들이 있기에 50년 과학기술의 창대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빛낸 50년을 지나 인류를 빛낼 100년. 그 여정의 첫걸음을 지금 내딛고자 합니다. 네, 카이스트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네.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최초의 우주인 배출, 그야말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는 내내 굉장히 또 뭉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카이스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에도 또 내빈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고 계시지만 온라인에서도 역시 우리 네. 카이스트연 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해 주고 계시죠.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이 꽉 차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꽉 찬 화면에서 제일
위쪽에 첫 번째로 계신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권운성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근무하는 2005년 박사 졸업생 권운성이라고 합니다. 아, 옆에 아드님이 또 우리 카이스트 모자를 쓰고 있어서 더 귀엽습니다. 우리 졸업생이시군요. 자, 졸업생으로서 카이스트의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세계로 뻗어나가는 카이스트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분을 아주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쭉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저희가 또 만나볼까요? 네. 에른? 헬로? 하이!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Oh, hi everyone. My name is Aiden Binaga. I'm from Ethiopia. Currently, I am finalizing my master's degre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I'm going to graduate this Friday, hopefully.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졸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Welcome and today.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위해서 몇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를 위해서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카이스트의 50번째 개교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이스트가 이제껏 많은 성과를 이뤄왔고, 그리고 또 많은 카이스트인들이 카이스트의 성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이스트에서 저도 2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택트 시대에 정말 새로운 풍경이네요. 네, 네, 그렇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각곳에서 지금 저희들의 기념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개식 선언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개식 선언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두 분을 단상으로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실 카이스트 이사장님, 그리고 2020-2024 사이베슬론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욱 선수, 두 분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지난 50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네, 개식 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입니다. 오늘 개식 선언은 2020년 사이베슬론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카이스트의 소중한 가족인 김병욱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기술로 국민께 희망을 심어준 김병욱 선수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베슬론 대회 출전을 위해 로봇을 처음 입고 걸었던 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앞으로도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에 카이스트가 앞장서 주시기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개교 50주년을 맞아서 카이스트가 국민께 미래를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비대면 위주의 기념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카이스트의 소중한 후원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동문, 재학생,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연구와 창업에 헌신하고 있는 해외 동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행사로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카이스트 초기 설립을 주도하셨던 여러 교수님들과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학생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카이스트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념식은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 카이스트의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을
국민께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김병욱 선수와 온라인으로 참가한 카이스트 가족들과 함께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식 선언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선수와 제가 한국을 빛낸 50년이라고 외치면은 온라인 및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류를 빛낼 100년으로 화답하면서 카이스트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 개식 선언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김병욱 선수와 함께 하나, 둘, 셋! 한국을 빛낼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네,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카이스트의 다짐을 담은 힘찬 개식 선언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우식 이사장님과 김병욱 선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의미를 넘어서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나아가기 위한 그 시작이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에너지 나눠주셨는데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신 내빈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화면에 국기를 향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사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시느라 오늘 참석은 어려우셨지만 카이스트의 새 출발을 격려하는 축하 메시지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카이스트 재학생과 동문, 조직원 여러분,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과학의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꿈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50년 카이스트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과학 입국의 꿈은 과학자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IMD 과학 인프라 경쟁력 3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만 4,500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7만여 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키운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과학기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전과 혁신의 길에는 언제나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두 번째이자 한국 최초 인터넷망 구축, 우리별 1호 발사 등 신기술 개발에는 항상 카이스트가 선두에 있었고
학계와 산업 현장 곳곳에 창의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출범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동식 음압 병동을 개발하여 K-방역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세계 굴지의 대학이자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50년, 카이스트가 이뤄갈 성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고 인류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격변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을 카이스트가 개척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다섯 번째로 R&D 1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감염병 대응 같이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주기술 등 도전적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 박사 후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와 일자리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 벤처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소신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더 많은 꿈을 꾸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과학자들을 아끼고 응원하는 국민이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총명한 후배들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연구에 지칠 때 우리 국민과 인류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자긍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었다라고 네.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카이스트의 새로운 50년, 새로운 도전 역시 저도 함께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별히 해외에서 도착한 축하 영상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신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로서 카이스트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높은 분입니다. 네. 바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Dear President Chen, Dear members of the KAIST community, it is my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on KAIST's 50th anniversary. I know what a special milestone 50 years are, as we just celebrated the World Economic Forum's 50th anniversary last year. KAIST has been a valued partner of the Forum for a long time, and an institution that I'm proud to be part of through the honorary doctorate you conferred to me in 2015. We are delighted also to include KAIST as a member of the Forum's Global University Leaders Forum community, or GALF. GALF gathers the presidents of the world's leading research universities to identify and to address the ke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their key missions, teaching, research, and societal contribution. And we are glad to see that together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KAIST plays an active and responsible role in exploring the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precision medicine through the Korea Policy Center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enter fits well into the work of our global network of World Economic Forum center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elp establish global tech governance principles for this new era of innovation. Finally, KAIST is a leader in ensuring social inclusion. Founded with the support of USAID, today it is paying its forward and sharing the same support through the KAIST Kenya project. So I warmly congratulate KAIST again on a successful first 50 years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half century as both KAIST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My very best wishes.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 카이스트가 있기까지 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네요. 네네. 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네. 1971년에 한국의 과학 발전이라는 사명을 띠고 카이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카이스트의 탄생을 이끌어내신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카이스트의 산 증인이시죠. 정근모 박사님을 여러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모입니다. 반세기 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00년이 되어도 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됐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기 카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잠시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는데 이 설립 제안 보고서 그 열매를 다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969년 1월 뉴욕타임즈에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의 임명보도가 실렸다. 정근모 박사의 멘토였던 존 헤너 미시건 주립대학 총장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정근모 박사는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시절 작성한 논문을 들고 워싱턴으로 찾아갔다. 마침 미국의 대외원조 패러다임을 식량, 의복 등 물자 지원에서 교육, 기술 중심 원조로 전환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던 헤너 처장은 정 박사의 논문을 읽고 USAID 사업계획서로 고쳐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정근모 박사는 한국의 응용과학 및 공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안건이라는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정 박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헤너 처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로운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후 경제기획원 및 과기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근모 박사의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70년 여름 USAID는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포드 부총장 프레데릭 터만 박사. 그가 이끈 조사단은 약 5개월의 조사 과정을 거쳐 그해 12월 일명 터만 보고서를 제출한다. 카이스트 설립의 청사진을 담은 터만 보고서는 여러 과학자의 공동 성과물이었다. 이들 모두 USAID에서 엄선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최고 인사들이었다.
터만 보고서가 제시한 카이스트의 사명은 이공계 교육에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대학원 교육을 통해 두뇌 유출을 막고 산업화에 절실히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터만 보고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국가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 개발을 전제로 했다. 고급 인재 양성과 전략적 연구로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Looking ahead, Korea, 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y year 2000 be a great institute of technology with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will have become the model for a number of analogous institutions in other lands. 카이스트는 밀가루 한 푸대가 아쉬웠던 그 시절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카이스트 출신 동문 최초의 총장이신 신성철 총장님으로부터 지난 50년 동안에 카이스트가 이룩한 성취와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총장님이십니다. 정근모 박사님께서 카이스트의 청사진이 된 터만 보고서를 신성철 총장님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 총장 신성철입니다. 내외 기빈, 교직원, 동문 학생 여러분들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시고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축사로 오늘의 기념식을 빛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또 크라우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님을 위시한 국내 주요 인사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세기 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공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기에 그 누구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본 과학계 및 정부 선각자들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처의 미화 600만 달러 원조에 힘입어 1970년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 마침내 국내 최초 연구중심 대학으로 카이스트가 출범했습니다. 50년 전 이 터만 보고서에 기술된 원대한 꿈과 비전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반세기 만에 일군 대한민국의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과 경이적 경제 성장에는 카이스트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성공과 정부화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카이스트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대표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휴보가 센스 있게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려고 그러네요. 고마워. 이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50년도 보관하고 있어야 돼. 이제 들어가. 우리 대학은 설립이래 14,500여 명의 박사를 포함해서 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산업체 대학 연구소 정부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리더급 인력의 23%,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반도체 산업 박사급 인력의 25%가 카이스트 졸업생입니다. 또한 창업의 산실이자 벤처 사관학교로서 우리나라 창업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1200여 개의 동문 창업기업은 5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4조 원에 이르는 연매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환세기 정부 지원금을 감안할 때 창업 분야만 고려해도 카이스트는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카이스트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 구급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 제재 즉시 카이스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출범시켜 기업을 기술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단을 출범해서 이동형 음압 병실 개발을 위시하여 코로나 대응 핵심 요소 기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국제적 수월성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대학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QS 개교 50년 미만 세계대학 평가에서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톰슨 로이터 선정 세계 혁신대학 평가에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으로 또한 세계 11위의 대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카이스트가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룬 기만에는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국민들의 절대적인 성원, 그리고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 국회, 국민, 그리고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한번 치시죠. 특별히 카이스트의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걸며 아낌없이 고액을 기부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었다면 미래 50년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보건, 안보 그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카이스트란 대한민국의 역사적 실험은 과학기술 기반 경제 근대화로서 수많은 개도국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한반도를 넘어 인류 공통의 난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 혁신,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국가와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일궈낸 성공의 유산 위에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자 두 번째 꿈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이스트는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 챌린지, 창의, 크리에이티비티, 배려, 케어링, C3승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기술 사업화, 국제화, 미래 전략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 혁신으로 글로벌 가치 창출 창의 리더를 배출할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융합적 사고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포용과 사회적 책임감의 배려 정신을 가진 C3승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초학제 교육을 위한 융합인재학부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엔진인 AI 교육을 필수로 하며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가로서 인류 번영과 행복의 21세기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연구혁신으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며 신학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기후온난화, 전염병,
바이오 의료, 에너지 및 환경, 스마트 테크놀로지, 포스트 인공지능 등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플래그십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월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승자 독식 시대에는 최고, 최초, 유일한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세대 간 협업을 통해 학문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초세대 협업연구실, 창발적 아이디어의 특이한 연구를 장기 지원하는 특이점 교수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 사업화 혁신으로 기업과 정신대학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21세기 대학은 교육 연구와 더불어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기술 사업화를 중요한 사명으로 가져야 합니다. 특히 97%의 중소기업이 수출의 17%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 창업요람인 우리 대학의 기업가 정신 학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고 교수 및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카이스트 창업을 강화하며 스타트업의 세계적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카이스트 교두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제화 혁신으로 세계와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이룬 카이스트 성공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며 자국의 카이스트 설립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첫 사례가 케냐 카이스트 설립입니다. 우리 성공 교육 모델을 턴키 방식으로 케냐에 수출하여 설립하고 있습니다. 케냐 카이스트 설립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50년 세계 10개국에 카이스트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K대학 수출의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히는 국가 차원의 매우 뜻깊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략 혁신으로 과학술 기반의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추격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도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주의 시대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기반의 글로벌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글로벌 전략연구소를 출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선도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21세기 인류 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향후 50년 10-10-10 드림을 이루고자 합니다. 세계적 연구업적을 이룬 10명의 특이점 교수를 배출하고 10조 원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10개의 데카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세계 10개국에 카이스트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실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선사하고 나아가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두 번째 꿈을 향한 힘찬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이제 두 번째 꿈을 이루어갈 젊은 교수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혜원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기계공학과의 박혜원 교수입니다. 저는 미래 로봇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발전된 로봇 기술이 미래의 모빌리티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사람이 가진 운동 성능과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로봇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의 하드웨어는 유연하면서도 힘이 센 인공근육, 촉감을 갖고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피부, 발전된 소재 기술로 경량화된 골격을 장착하여 로봇은 사람을 닮은 것을 뛰어넘어
사람보다 더 민첩한 운동 성능과 정확한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인공지능 및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운동신경과 인지능력을 초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미래의 로봇들은 산업현장, 재난구호, 우주탐사, 군사 등의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로봇이 모든 위험한 일을 대신할 수 있으니 산업재해율 0%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모빌리티 모습도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라지고 모두가 공유하고 무인으로 작동되는 옴니퍼포즈의 카이스트램이 등장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까지 교통체증 없이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틱스와 AI가 접목된 가상현실 기술의 개발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활동 공간이 제약을 없앨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에 있는 로봇에 접속해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교육받고 사람을 만나고 휴가를 가고 과학실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Artificial Human Mobility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이 로보틱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에 관련해서 염지연 교수님께서 예측한 미래의 소재 기술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과의 염지현 교수입니다. 신소재를 연구함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진 미래의 50년은 나노보다 더욱 작은 스케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자의 배열을 조절해서 전자의 상태를 제어하는 신소재 기술입니다. 소재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들은 자전이나 공전을 하면서 특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자 배열에도 카이랄리티라는 방향성을 도입하면 소재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향상시키거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질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게는 매우 가볍지만 물리적 성질이 매우 좋은 신소재인 카이스틸 등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재는 박혜원 교수님이 개발하실 다양한 로봇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카이랄리티라는 방향성을 부여한 카이스트로닉 매터리얼은 차세대 정보연산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인들도 동영상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 소셜 네트워크 매체들을 통해 공유하면서 데이터와 메모리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너무 막대한 전력이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는데 화력발전소 6개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전자들이 회로를 물리적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발열 등으로 전력이 낭비되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스핀 웨이브를 활용한 카이스핀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스핀트로닉스가 방향성 있는 카이스트로닉 매터리얼을 통해 실제적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원자의 방향성 있는 배열로 전자의 스핀을 조절하여 초저전력 구동이 가능하고 스핀 파동이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소재는 현재의 물리적, 전자기적 성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비롯하여 앞으로 50년 동안 인류가 마주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미래에는 AI 시대를 넘어 포스트 AI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신기정 교수님께서 AI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I 대학원의 신기정입니다. 과거 50년간 사람은 인공지능을 교육하며 오늘날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교육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과목, 학과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카이스트에서 진행 중인 AI 튜터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더 많은 지식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인류는 기존 인류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초인류의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양자 컴퓨터가 바꿀 미래에 저희 카이스트의 역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과거 50년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양자 컴퓨팅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드는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넘어서서 양자 컴퓨터의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저희 카이스트의 주도로 양자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컴퓨터 보안, 그리고 고전 프로그램을 양자 프로그램으로 자동 번역해줄 수 있는 컴파일러 기술이 개발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기상예측, 교통체증의 종말, 신약 개발을 통한 불치병의 극복 등 양자 컴퓨팅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영석 교수님, 그럼 AI의 계속된 발전으로 현실화될 미래의 생명의과학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의과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주영석입니다. 앞으로 50년 후 의생명과학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의학 그리고 의생명과학은 이공계 분야와는 사뭇 다른 분야였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느껴지는 이론적인 엄밀함보다는 경험과 실험 위주의 분야였는데요. 2021년 현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생명과학자의 모습은 실험실에서 파이펫을 들고 생쥐와 실험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희생되는 수많은 실험동물, 그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해 카이스트에서도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기는 하지만 카이스트와 위령제, 어딘가 어색한 조합 아닌가요? 하지만 2021년 유전체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AI, 로봇 등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생명과학 분야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되면 앞으로 50년 뒤 의생명과학의 모습은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거의 완전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후라면 세포와 동물 그리고 인체에서 나타날 반응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디지털 셀, 디지털 마우스, 디지털 휴먼과 같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의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임상 시험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의생명과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만 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계산되는 그러한 학문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의생명과학자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며 연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2071년 미래의 의생명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생쥐 실험하던 시절이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이러한 의생명과학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생명과학의 디지털화는 인류의 생활사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생, 로, 병, 사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노와 병의 비중은 매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개인별 유전체 정보와 혁신적으로 발전한 조기 진단, 그리고 맞춤 처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암은 초기에 진단되고 그렇게 진단된 초기 암마저도 효과적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암 말기 환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여러 실험실에서 시도되고 있는 항노화 그리고 역노화 연구가 계속 발전하면 인간의 수명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실현할 미래 100년의 모습을 로봇공학, 신소재, AI 그리고 생명과학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카이스트의 앞으로의 100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0년 전 카이스트의 설립부터 걸어온 길, 비전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화면 그렇습니다. 속에서 우리 정근모 박사님의 청년 시절 모습이 네. 비쳤는데요. 네, 네. 참 그 애띠고 아름다운 청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카이스트도 없었고 대한민국도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교수님들이 그려주신 미래의 모습. 네. 네, 산업재해도 교통체증도 불치병도 없는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미안했었는데 이제 실험용 흰 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가 꼭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정근모 박사님과 신성철 총장님 그리고 네 분의 젊은 카이스트 교수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카이스트가 이뤄갈 이 10-10-10 드림 역시 네. 앞으로 얼마나 또 멋진 업적으로 남게 될지 저도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또 젊은 교수님들 또 네. 발표 들으니까 참 든든한 것 같죠. 자, 이어서 저희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개교 50주년을 맞아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개교 50주년 기념 훈포장은 정부 심의 중에 있으며 추후 별도로 시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원 그리고 직원 총 25분께 과학기술원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상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시상을 하실 때 악수는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고요. 또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빼놓을 수가 없죠. 모바일 휴보가 오늘은 도우미로 특별히 함께해 주겠습니다. 자, 수상은 25분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두 분께서 대표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박수로 함께 기쁜 마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성철 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휴보도 나와주시죠. 네. 자, 이어서 교원 대표 수상자시죠. 김길창 교수님 그리고 직원 대표 수상자십니다. 최현승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두 분 탄상으로 아주 사이좋게 또 나와주시는데요. 네네.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 서주시고요. 서로 먼저 오르라고 양보하시는 네. 모습입니다. 자, 총장님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먼저 김길창 교수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보가 또 공로패를 전달을 해주었죠. 자, 전달하겠습니다. 공로상 전산학부 명예교수 김길창. 귀하께서는 카이스트에 재직하시는 동안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카이스트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귀하께서 남기신 훌륭한 업적들은 모든 교직원의 귀감이 되었기에 그간의 공로를 기리는 마음을 이 상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2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최현승 선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휴보가 도움을 주었고요. 전달하겠습니다. 공로상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교학팀 선임행정원 최현승. 귀하께서는 본교에 재직한 지난 41년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 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쪽을 향해서 봐주시고요. 수상하신 두 분께서도 역시 악수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자, 앞쪽을 향해서 봐주시고요. 받으신 공로패는 앞쪽으로 잘 보이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꽃다발 있으시면 지금 전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앞쪽으로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정말 지난 시간이 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진 촬영하면서 단상 위에서 전달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모두 단상 아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단상 위에서 대표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김길창 교수님, 최현승 선생님,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또 함께하고 계시죠. 김재관, 김재균, 남수, 김충기 교수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17분의 교수님, 이영래, 봉원기 선생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또 시상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성철 총장님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우리 휴보에게도 네. 감사 인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분의 축하 메시지가 도착을 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와 교육의 요람인 우리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카이스트는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연구 성과는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정과 헌신으로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약과 혁신의 중심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기술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창의와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인 여러분, 새로운 반세기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카이스트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카이스트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문명을 이끄는 인류 문명을 이끄는 선도적 대학교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이스트의 재학생 여러분, 또 카이스트를 졸업한 동문 여러분, 또 교수님 모든 분들의 노고가 담겨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뒷받침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카이스트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출발선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비단 지역과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로서 잘 해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인류가 맞닥뜨린 지구적 문제, 바이러스나 에너지나 기후변화나 이런 등등의 문제에 카이스트가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카이스트의 꿈과 비전이 활짝 펼쳐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이스트 50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m delighted to wish guys a very happy 50th anniversary. MIT celebrated its 50th in 1911.
It was an incredible moment of hope and promise in our history. MIT came into being at the time of the American Civil War with just 10 faculty members. 50 years later, it was the largest institution of its kind in the US. Now KAIST stands at its 50-year milestone, looking toward exciting new frontiers. You have all the world before you and many paths to explore as you grow, evolve, and carry out your mission. KAIST 개교 59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간 KAIST는 대한민국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자 인력 양성 기관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1989년 현재 위치인 대전으로 이전하여 30여 년간 과학의 도시 대전의 상징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대전 시민이자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으로서 KAIST가 이곳 대전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의 물결을 목도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KAIST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KAIST가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KAIST 교수님 및 교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KAIST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연구대학인 KAIST 개교 50주년을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AIST는 대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끈 주역입니다. 150만 대전 시민은 KAIST를 늘 자랑스러워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세계 인류의 새로운 삶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최고의 혁신대학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KAIST 구성원 모두가 굵직한 소처럼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KAIST, 화이팅! On behalf of Northwestern University, it's my pleasure to congratulate you all on your 50th anniversary. You have so much to celebrate. KAIST has rapidly risen within the ranks of the world's great universities, and to have achieved what you have in only a half century is truly remarkable. We are honored that Northwestern is one of your academic partners, and we, as we collaborate in material science and in law, among other fields, and we would love to do even more together in the future. We are so very proud to be the alma mater of President Chin, who not only received his PhD here, but who last year received our Distinguished Career Achievement Award in Engineering. Congratulations once again. We cherish our partnership and we wish you every possible success in the years ahead.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KAIST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KAIST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KAIST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노력해 주신 신성철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 연구원, 학생,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일 때마다 보여준 KAIST의 활약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KAIST의 든든한 후원자로 오랫동안 KAIST의 발전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카이스트는 분명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반세기의 업적을 뛰어넘는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카이스트의 교수,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과 신성철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만든 카이스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태동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제 인류의 행복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서로 신뢰하고 응원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나아가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best wishes to KAIST in celebration of its 50th anniversary. KAIST is South Korea's first technical university and a world-renown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Tsinghua and KAIST share a solid foundation for long-term partnership with ongoing faculty and student engagement and remarkable achievements in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I envision a bright future in KAIST's successful path of continuous development with the guidance of its Vision 2031 plan. Tsinghua is committed to its role as a partner of KAIST, and we are strive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五周年校庆快乐! Congratulations on the 50th anniversary of KAIST. KAIST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KAIST가 우리나라의 학계, 산업계에 미친 영향과 공헌은 지대했습니다. 그동안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 자신도 카이스트에서 배운 반도체와 엔지니어링의 개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모두에 감사합니다. 이제 카이스트도 변신할 시기입니다. 지난 50년간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다음 50년은 인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척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to congratulate you on the great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AI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of Tokyo and KAIST officially started in 1998 with academic and student exchanges by the School of Engineering, which expanded to include the Graduate School of Frontier Sciences. We have a long history of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giving our members the opportunity to gain experience in new forms of education and promote mutual academic inspi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 hope we will be able to continue our mutual friendship and build on our relationship into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on the 50th anniversary of KAIST, with greetings from our Max Planck Institute in Germany. I think the last 50 years have been an interesting and very successful tim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next 50 years. I'm just looking back at the incredible development in material science. With the first processor announced 50 years ago, the field of integrated electronics began, and with the first practical semiconductor laser, a revolution started not onl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lso in medicine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Now we have entered the area of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ombination of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however, we need to focus much mo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clean energy as a driving force. I'm sure that KAIST will contribute to these goals and wish you every success. All the best for the next few years. 카이스트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1971년 개교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계의 수많은 리더와 중추적인 인력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6만 4천여 명의 우리 동문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큰 업적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 연구 분야에서도 우리 동문의 리더십은 빛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동문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 동문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이 결집되어야 세계 최고 카이스트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문회장으로서 우리 동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뒷받침하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ter having worked with many different institutions in Korea for more than 15 years and heard again and again about the leading role of KAIST, it is a matter of pride for me today to be a member of the President's Advisory Board and thus be connected with KAIST. I very much regret not to be in Daejeon today, but I hope that you can accept my best wishes for your anniversary today. All the best. Let's look forward. Let's conquer COVID-19 and be together again in the future. 제가 몸담은 크래프톤의 다양한 게임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시아 최초로 카이스트의 인터넷이 설치되고 제가 인터넷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일 듯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대 위원장도 맡았었는데요. 그 당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 중에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연구소가 90년대 처음 한국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일 듯 합니다. 이제 과거 50주년을 넘어 미래 50주년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중한 카이스트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카이스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구조, 즉 카이스트의 거버넌스가 잘 지켜지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상민 의원님, 허태정 시장님, 이수영 회장님, 장병규 의장님, 정치리 총동문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로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카이스티안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보았습니다. 드라마 카이스트의 OST죠? 네,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리는 세상을 국내외에 계시는 카이스티안들이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노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잘하시죠. 네네네. 네, 랩도 너무 잘하시고요. 와, 직접 이렇게 또 제작한 영상이라고 네. 하니까 더욱더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도 좀 흥얼흥얼 끝나고 나면 계속 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슴 뭉클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네. 꿈을 찾아가는 길, 미래를 여는 열쇠, 내 마음속의 용기와 나를 향한 믿음. 네. 어느새 가사를 또 네, 우리 카이스티안들의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네.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멋진 노래 선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니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요, 오늘 함께해 주신 현장에 네.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 함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함께해 주실 분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우식 이사장님, 정근모 박사님, 신성철 총장님 네 분, 이수영 발전재단 이사장님, 김선아 감사님, 정치리 총동문회장님, 양동열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님, 권세진 평의원의 의장님,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 박혜원, 염지연, 신기정, 주영석 교수님 그리고 한혜정 대학원 총학생회장님, 박규원 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150분의 카이스티안 분들
개교 50주년 메시지 준비하셨죠? 카메라에 잘 보이게 메시지 들어주시고요. 네, 아울러서 여러분의 얼굴도 잘 보이게 나와주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온라인 카이스트안들 멋진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를 카메라에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자, 저희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빛낸 50년을 지나 인류를 빛낼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카이스트를 바로 지금 함께 기록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 텐데요. 단상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국을 빛낸 50년이라고 선창을 해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인류를 빛낼 100년이라고 후창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을 빛낼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카이스트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네, 사진 촬영. 가운데를 잠깐 봐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아쉽지만 이로써 오늘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 행사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또 새롭게 시작될 카이스트의 100년을 여러분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온라인상의 카이스트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감동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재민,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